해당 이슈는 조금 지난 사건인데요. 최초 3만 2천 원짜리 환불 사건이었지만 법원 상고까지 가며 작년 11월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21년 5월 26일 오후 7시경 갑질 모녀가 당시 코로나가 유행하던 때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한 고깃집에 방문하였습니다. 모녀는 3만 2천 원짜리 메뉴를 주문하였고 이후 식사를 마친 뒤 카운터를 찾아와 옆 테이블에 노인들이 앉아서 식사하여 불쾌하다라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모녀는 식당 사장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해당 음식점이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양주시에 신고까지 하였고 온라인 등에도 이 음식점을 지칭하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님을 응대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문자를 이용한 협박과 인터넷 포털 등을 이용해 식당 방문 연쇄 예약, 별점 테러 등 허위 리뷰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모녀가 번갈아 가며 가만두지 않겠다.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너희 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 등의 폭언을 퍼붓기도 하였는데요. 당시 영상과 음성 한번 보시죠. 며칠 전에 고기 먹고 온 집인데 엄마가 되게 열짝 지나면서 안 되겠네.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 아, 맞지 않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옆에 그 뭐,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해방한 거밖에 더 됐어? 야, 단세 돈데 너.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아, 어리다고 반말하십니까, 손님은? 그럼 뭐야? 야, 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야, 뭐 하나 바꿔봐. 너 말고. 니가 사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바꿔! 남자한테 바꿔, 빨리. 아, 또 쳐. 그게 말이야. 넌 내가 다음에 가서, 너는 내가 그 카운터에서 너는 가만 안 놔둔다. 말 조심해라, 해. 이후 갑질 모녀는 해당 고깃집을 고소까지 하며 민형사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들 모녀는 1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반성한다면서도 비판 댓글에 고소를 남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2년여 시간 동안 상고까지 가게 됩니다. 이후 고깃집 사장은 2023년 11월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양주 옥정 생고기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라고 알리며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식당 사장은 재판 중간에 근황을 올리려 했지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모든 게 끝난 후에야 조심스레 글을 적는다라며 민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식당 사장에 따르면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갑질 모녀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며 모녀에게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라며 민사소송으로 받는 1,400만원은 저희가 도움받은 만큼 되돌려드리려고 한다며 100원도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란다며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깽판 쳐서 몇만 원 환불 받고 싶었는데 수천만 원 깨졌네. 갑질 한 번에 2,400만 원 나갔다. 2,400만 원짜리 고기 맛은 어떨까? 일단 나는 고소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해당 갑질 모녀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며 언론사 및 방송사, 유튜브 등에서도 촬영이 이어졌고 해당 사연을 접한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지 않고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통쾌한 판결인데요. 제발 저런 모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